자,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 자, 그럼 몇 번까지 풀었죠? 6번 한번 풀어봐요. 6번은 박스 문제예요. 박스 문제. 어떻게 덤벼드는지 자기가 테스트 한번 해봐요. 이제 6번. 자기가 한번 풀어봐야 돼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어떤 문제예요? 자, 여기 이제 박스 문제예요. 박스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처리해져가지고. 자, 박스 문제는 어디부터 볼까요? 박스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거부터 봐요, 질문. 요거부터 먼저 봐요. 1번은 몇 개예요? 두 개. 2번은? 하나. 3번은? 두 개. 4번은? 하나. 5번은? 두 개. 그러면 이제 두 개 하나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공통점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기억이 돼 있어요. 기억이 다 들어있으면 기억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1번부터 공통점이 없으니까 기억부터 읽어봐야죠. 자, 그러면 법률행위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잘라봐요.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방사자가 의도한 법률 요건을 발생한다. 어때요? X죠. 법률 요건,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방사자가 의도한 법률 효과는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그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그럼 기억은 X가 되네요. 그럼 기억, 요거 빨리 지워해 봐서. 기억 X. 기억 X. 니언을 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니언의 법률행위 규범적 해석은, 방사자의 읽어봐요. 방사자의 뭐라고 써놨어요? 내심적 효과서를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 틀렸죠? 자, 규범적 해석은 뭐예요? 당사자가. 자, 당사자가 표시상의 효과서를 주관적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 객관적 의미. 여기죠. 그러면 이거, 그러면 니언이 들어간 거 다 삭제해요. 삭제했어요? 몇 번이에요? 2번하고 3번이 삭제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남았네요. 몇 번? 4번하고 5번. 몇 번을 읽어야 돼요? 디귿만 읽으면 끝나잖아. 리얼은 있으니까. 디귿 한번 보죠. 자, 대리권 수여 표시, 수여 행위는 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분료식 행위 출처나봐요. 대리권 수여 행위는 법민테다 법률행위라고 써놔요. 수여 표시예요? 수여 행위예요? 행위. 그러면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요식이다, 분료식이다. 분료식이다. 그러면, 자, 그러면 디귿이 안 들어간 거 틀렸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지문을 시간을 좀 벌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용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5번 리얼을 보죠. 그러면 자 리얼은 저 밑에 가서 출연행위가 아니다 줄쳐나 봐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개념을 뭐 출연행위가 뭔지 한번 물어봅시다. 자 출연행위. 출연행위에서 비출연행위 한번 읽어보자. 비출연행위는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타인의 재산을 증식시키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비출연행위죠. 그러면 출연행위라는 것은 뭘까요? 비자를 보면.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켜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 그럼 한번 볼까요?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출연행위가 아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네.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디귿하고 니얼 정도는 우리 한번 잡아놓고. 그래서 디귿은 특히 대리권 수여 표시가 아니라 수여 행위입니다. 그러면 대리권 수여 행위를 예제로 건지면 아따, 또 까먹었다. 습관 행위라니까. 무슨 행위? 습관 행위. 습관 행위는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있는 단독 행위. 있는 단독 행위죠. 있는 단독 행위로서 전형적으로 뭐예요? 분류식 행위다.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자,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꾸 자기가 해석을 해요. 스스로 자꾸 앉아서 졸지 말고요. 자, 이제 뭐예요? 자, 갓 끝날 쯤 되니까 눈이 말똥말똥 하는 거 봐. 자. 자, 1번은 어때? X예요. X. 법률행위란, 이거 틀렸죠?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법률사실. 법률사실이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하며 크게는 뭘로? 형태와 사건. 그래서 용사로 구분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X. 어사표시는 준법률행위라고 하며, 그래요? 아니죠. 그러면 그 자체도 틀렸네요. 자, 어사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법률, 사실, 주문이라고 말하며 크게 표현행위와 사실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X. 자, 3번은 법률행위란 어사표시를 제외한, 틀렸죠? 어사표시를 제외한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규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사표시를 제외한 사법상의 법률요건으로서 어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등이 해당된다. 주어가 틀렸네요. 어사표시는 법률행위에 읽어봐요. 불가결한 요소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네. 법률행위란 법률적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위, 즉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어때? X. 법률적 행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준법률행위. 아까 이야기를 그렇게 했죠.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어때? X. 법률행위 아닌 것은 준법률행위가 돼요. 그래서 준이라는 것은 적이죠.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무슨 적 행위가 된다? 법률적 행위가 된다. 여기서부터 짜증내면 안 돼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부터 익혀나가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8번 한번 풀어봐요. 됐어요? 자, 그럼 봐봐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잘라봐요. 그럼 법률행위 성립 요건은 갖췄죠. 목적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잘라봐요. 그러면 요거는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가 뭐하다? 유효하다. 그렇죠.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으로 갈 거고,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없다 그러면 위험부담에 갈 거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죠? 1번. 이렇게 되네요. 자, 이번에 한정치산 줄쳐놔봐요. 한정치산. 자,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지금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 옆에다 이렇게 바꿔요. 자, 피한정후견인이 됩니다. 피한정 후견인. 자, 피한정후견인을 뭐라 그래요? 제한능력자라고 그러죠. 제한능력자. 그러면 제한능력자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행위 무능력자가 되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이번 자문도 자체적으로 X가 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피한정 후객인 제한능력자 입한대만 여기에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가로 열고 거기에다 써놔요. 자, 뭐라고 써놨죠? 절대적 취소사유. 절대적 취소사유. 절대적 취소사유라는 것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는 게 무슨 사유다? 절대적 취소사유. 그러면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무슨 취소사유죠? 절대적 취소. 그러면 여기 일단 여기 취소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취소는 몇 개가 있어? 또 까먹었다. 네 개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 써요. 제, 착, 사, 강. 네 개밖에 없다니까, 취소사유는. 자, 제착사항이 뭐예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이게 뭐예요? 법정 취소 사유야.
아직까지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치사 사유 모른다. 진짜 큰일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착사강. 다시 뭐라고? 재착사강. 그러면 이 제한능력자 행위는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착사강은 상대적 취소. 그래서 상취라고 써놔요. 상대적 취소. 그러면 취소는 절대적 취소와 뭐가 있다? 상대적 취소가 있어. 그래서 법정 취소 사유 4개. 재착사강. 1년 내내 공부하는데 법정 취소 사유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민법에는 이렇게 4개를 법률로 규정해 놨어. 그래서 법정 취소 사유는 몇 개? 4개. 읽어봐요. 재착사강. 이렇게. 그럼 취소의 종류에도 뭐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절대적 취소 사유와 상대적 취소 사유. 오케이. 약정 취소 사유는 있어, 없어? 없어. 요게 무슨 취소 사유? 법정 취소 사유. 네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 비즈니어스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써놔요. 자, 우리 백질절을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비유. RR 무선이라고 오라고 그랬어요. 비즈니어스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는 경우 무효로 하고 선의의 제3자들은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읽어봐요. BURR 무선. 이렇게. 자, 그럼 백칠절로 가서 조문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오늘은 앞으로 어떻게 문제 풀이할 건지를 지금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백칠조 찾아봐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자, 백칠조 찾았어요? 예. 네. 자, 백칠조 맨 밑에, 5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네요. 자, 진의 아닌 어사표시 찾았어요? 예, 어사표시가 뭐야 돼? 불일치.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통장이 없어야 된다.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가서 6페이지를 갑니다. 자, 어사표시는 읽어봐요. 피의자가 진의 아님을 한 곳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걸 두자로 원치면 비유. 그렇죠? 비유. 자, 그러나 상대방이 피의자의 진의임을 상대방이 진의 피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동그라미 이를 알 수 있을 경우 알 동그라미 무효로 한다 해서 무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이항에 전항의 어사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 동그라미 그래서 1, 2항을 가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읽어봐요. 자, 비유, 알, 무선. 그러면 읽어봐요. 비니, 진이, 어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 즉, 선의의 제3자들은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 3번 지문 봐봐요. 조문으로, 아니, 우리 문제집으로 와서. 비진이, 어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어때? X. 비진이, 어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유. 요게 26회 때 2.5점짜리가 된 거고, 3번 지문이. 그래서 비진이 어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다시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그래서 비유, 알, 무선. 오케이. 자, 4번에 가장 매매는 허위 표시로 유효다. 어때요? X. 그래서 그 옆에다, 지문 옆에다 써놔요. 통정, 무선.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통정, 무선이에요. 그럼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로 하나. 단, 선의의 제3자들은 대항할 수 없다. 읽어봐요. 통정, 무선. 그러면 우리 문제집 와서 4번 지문 봐봐요. 가장매매는 허위 표시로 무효다, 유효다. 틀렸죠? 뭐예요? 유효. 자, 5번에 사기 위한 어사 표시는 무효이다. 어때요? X. 무슨 사유?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죠. 그럼 5번 지문 옆에다가는 이렇게 써요. 뭐라고 써놨죠? 사강, 취소. 그렇죠. 사강, 취소. 자,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들은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107조 이렇게 온다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비유, 알알, 무선. 108조는 통정, 무선. 110조는 사강, 취선. 이렇게 이제 한번 딱 잡아놔야 돼요. 고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와서 문제 9번 한번 풀어봐요. 이런 문제가 의외로 어려울 수 있어요. 됐어요? 요원은 읽어요. 요식행위. 대리권 수행행위는 법률행위로서 불려식행위. 법인 설립행위 불려식행위.
혼인 요식행위. 자, 법인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죠. 혼인은 요식행위, 어음행위도 요식행위. 그럼 정답은 2번. 자, 대리권 수여행위 조심해야 돼. 법률행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 한번 풀어봐요. 단독행위 행강편찮아봐요. 자, 단독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샘플 문제로 잡아요. 간단하지만 정리하기 참 쉬운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10번. 됐죠? 자, 뭐 풀었어요? 또 틀렸어요? 마지막까지 또 틀리면 안 돼요. 하나라도 맞고 지금 가야지. 자, 그러면 단독행위입니다. 자, 단독행위, 요거 이제 단독행위에서 이렇게 한번 써봐요. 단독행위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항상 두 개를 전제 여건을 생각해야 돼. 자꾸 요거 생각을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도 틀리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요 질문에 봐봐요. 자, 이 질문 봐봐요. 통장의 표시는 단독행위가 적용이 없다. 어때? X. 그렇죠? 자, 단독행위도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그럼 통정은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단독행위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꾸 생각을 자꾸 해야 돼. 단독행위는 있는 없는을 자꾸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단독행위는 잘라봐요. 일반적으로 조건 동그라미. 조건과 조건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 1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자, 밑에다 부연 설명을 따라요. A 다시 여백이 좀 있잖아요. 자,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조건과 기한. 자,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자, 조건과 기한 그러면 봐봐요. 조건과 기한을 두자로 얹으면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이 시간은 그럼 조기 이러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조기 이렇게 하면 돌아버린다고. 조기가 아니라 이렇게 부관이야. 부관. 자, 부관이란 그러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정강석가처럼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 부관은 약간이 됩니다. 부관은 약간. 자, 그래서 부관이란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으로서 읽어봐요. 부관이라는 거예요. 부관. 자, 여기 뭐라고 써놔서 읽어봐요. 여기 이제 바로 읽어봐요. 당사자. 당사자가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쌍방. 그렇죠? 해석해봐야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아까 뭐라고 써놨어? 조건. 조건은 뭐예요? 읽어봐요. 부가. 부가는 당사자가 부가하는 약간 뭐래요? 쌍방.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독행위는 단독이죠. 그러면 단독행위는 결론적으로 부관하고 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관하고 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건은 부관으로서 부관 단독행위는 뭐예요? 쌍방이 아니거든. 단독행위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자기가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조건과 친하지 않는 단어 옆에다 써놔요. 이제 1번 지문 옆으로 가서 읽어봐요. 단어신 이렇게 써놔요. 단어신. 자, 우리 자 단어신은 뭐하고 친하지 않다. 자, 단독행위 친하지 않습니다. 단독행위. 자, 부관과 친하지 않는 거 뭐가 있다 세게 읽어봐요. 단어신. 단독행위 어음행위 신분행위.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자, 어음행위에서 어음보정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단 이로울 때는 붙일 수 있지만 원칙상으로는 안 돼. 자, 그러면 자 조건과 친하지 않는가. 자, 그냥 부관과 친하지 않는가. 조건과 친하지 않는가. 읽어봐요. 단어신. 단독행위. 어음신분행위. 단어신. 단이 뭔데?
단독행위. 그럼 요거 이제 자기가 외운 사람은 단 하면 벌써 단독행위에서 단. 단에는 뭐예요?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이 뭐라고? 단독행위. 어음이 뭐예요? 어음행위. 신분행위가 돼. 신분행위. 그래서 단, 어, 신.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단독행위. 그러면 벌써 단 나오면, 아, 조건과 지나지 않는 법률행위다. 맞네요. 자, 이번에 단독행위는 잘라봐요. 자, 원칙적으로 줄쳐놔요.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어야 돼요?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왜냐하면 단독행위는 사람이 갖다 대면 뭐와 같아? 명령과 같거든. 명령을 아무나 하면 기분 더럽거든. 그러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는 거. 특히 여기 2번을 조심해야 돼요. 2번과 관련돼서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3번의 수인의 당사자가, 수인의 한 당사자가 하나의 합도,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잘라봐요. 4자로 원치만. 4자로 원치만.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거기까지 잘랐어요. 4자로 원치만. 그게 합동행위야. 합동행위도 일종의 넓게 보면 단독행위라는 겁니다. 단독행위. 자, 단독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봐봐요. 그러면 비준의사 표시는, 비준의사 표시는 뭐예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합동행위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의미가 그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동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동행위도 넓게 잡으면 무슨 행위 일부분이다? 단독행위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잘라봐요. 그래서 재동그라미. 재가 뭐예요? 재산. 재산을 일방적으로 내놓네요.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근데 여기 만약에 하나 더 적어놔 볼래요? 자, 밑에다가 요거 이제 몇 번에 대한 부연 설명이냐? 4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사단 법인의 설립행위. 요거는 조심해야 돼, 또. 자, 지금 했던 게 무슨 법인이죠? 재단 법인이죠. 사단 법인은 요 4야. 4. 사원이죠. 사단 법인의 설립행위는 대표적으로 그러면 무슨 행위가 될까요? 합동 행위. 그죠? 합동 행위가 됩니다. 자, 정여죠, 정여. 정여는 뭐예요? 정여 잘라봐요. 정여는 뭘까요? 계약이죠.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어때? X.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그래서 아까 사인 정여도 뭐예요? 계약이었잖아. 사망을 정지 조건으로 정해주는 게 사인 정여거든. 그래서 특히 단독행위와 관련돼서 특히 요 5개 지문 정의 잘 해놓을까요? 4개 지문. 특히 여기에서 2번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 한다?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라는 거, 그거 한번 잡아놓고. 근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이 아니더라도 단독행위에 적용이 있는 거 뭘까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있어, 2번에. 자, 2번 옆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뭘까요? 봐봐요. 공부 더럽게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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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라고요?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계약, 해제, 해제. 자, 해제죠. 해제. 해제는 단독행위가 되죠. 근데 앞에 뭐가 붙어서? 계약. 그래서, 요 계약 해제가 그래서 자주 출제돼. 그래서 읽어봐요. 계약, 해제. 그러면 계약 해제도 원래는 계약인데, 해제의 단독행위 효과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계약 해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써놨죠? 합의 해제. 그렇죠. 여기에 대해 벗어난 게 바로 그래서 계약 해제와 합의 해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 잡아놔야 돼. 그러면 자, 요거 몇 번이죠? 10번은 단독행위 샘플로 1, 2, 3, 4. 요거 4개 지문 딱 잡아놔서 마무리해요. 근데 단독행위도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부탁합니다. 그럼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11번 한번 풀어봐요. 자, 법률행위의 목적 현강편 딱 잖아요. 이제 목적에 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목적. 자, 박스 문제니까 또 박스 문제 잘 어떻게 푸는가 아까 가르쳐 줬으니까 안 되더라도 그렇게 자꾸 습관을 들이라고요.
됐어요? 잘 생각해서. 됐어요? 자, 여기다 그러면, 여기 행동 괜찮았죠? 자, 목적과 관련돼서. 여기 읽어봐요. 뭐예요? 목적. 목적은 승인 요건이, 효력 요건이. 또 헷갈린다. 아까 단, 목, 의. 그래서 자꾸 잠을 깨세요. 단, 목, 의. 그죠? 목적이 효력 요건을 읽어봐요. 하, 아, 적, 사. 여기 이제 지문들이 나오겠죠. 벌써 예상을 하고 가야 돼요. 위에다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거는 승인 요건이고, 요거는 효력 요건이 됩니다. 딱 써놔요. 자기가 깔끔하게. 자기가 써봐야 돼. 이제 써봐야 돼. 이제 문제는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손으로 푸는 거야. 항상 사람들이 머리로 풀 생각을 하니까 실력이 안 늘어요. 자, 목적 그러면, 아, 성립 요건이고. 우리 거기에 대해서 목적에 대한 효력 요건은 뭐예요? 읽어봐요. 학과, 적사. 자, 그러면 이제, 자, 문제 갑니다. 박스 문제네요. 두 개씩 묶여 있네요. 그러면 기억을 갑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승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다. 어때? X. 아까 확정될 필요가 없죠.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된다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가. 그죠? 자, 기억이 들어가, 기억이 안 들어간 거 싹 지워요. 3, 4, 5. 지워야 됩니다. 왜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자, 니오는 언시적 불능인. 그러면 이제 기억하고 이제 1번하고 2번에서 당락이 결정돼야 돼. 그러면 이제 니온하고 디귿하고 비교해봐요. 어디가 짧아? 디귿이 짧죠? 짧은 거, 조금이라도 짧은 걸 읽어야 돼. 조금이라도 짧은 거. 자, 그러면 디귿은 당사자의 기책서에가 있대, 없대? 없이, 없이 동그라미. 후벌적 불능이 됐대. 법률행위는 무효다. 어때? X. 무효가 아니라 여죠. 그럼 결론은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령이에요. 되도록이면 문제 짧은 걸 읽어야지. 또 니은을 읽으면 그건 니은부터 읽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시험장 가면 숙달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숙달해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저한테 이제 배워서 지금부터 몸에 하나씩 체화해 가라는 겁니다. 제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시험에 가서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리언 다시 복습 한번 해봅시다. 원시적 불능은 가치 공부예요.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잘라요. 무효이나 맞아요? 예,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때 책임은 무슨 이익 배상? 신뢰 이익 배상. 자, 리얼은 일부 불능이래. 일부 불능이 무효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전부가 무효다. 가로 열고 민법 137조라고 써놔요. 민법 몇 조? 137조와 관련되는 거네. 그럼 민법 137조는 일부 무효의 법리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예요? 케이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케이크 이 부분이 썩었어. 자, 썩었어요. 이 부분만 썩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케이크 썩었으니까 전부 버릴 수 있잖아. 일부가 무효면 전부 버릴 수 있다. 근데 당사자가 이 부분에 만큼 잘라서 이거는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잘라내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로 무효하나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했을 때 그때는 어디 한도 내에서? 이 부분의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어요. 그 옆에다 써놔요. 자, 137조 옆에다 무슨 성이 있어야 돼? 나눠질 수 있어야 돼. 무슨 성이 있어야 돼? 가분성. 또 하나는 무슨 의사까지 있어야 돼? 가상적 의사까지. 가상적 의사. 가상적 의사가 반영돼야 돼. 그래야 일부 무효의 법리가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부 무효의 법리는 무슨 성이 있어야 돼? 읽어봐요. 가분성. 그 다음에 가상적 의사. 이렇게. 가상적 의사 밑에다 써놔요.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제3자. 그래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네 개 지문을 어떻게 자기가 딱 알고 푸는 건지 막연하게 푸는 건지 자기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줘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13, 12번 한번 풀어봐요 이제. 자, 이제 잘 풀어봐요. 이제 시간 끝날 시간이 왔으니까 좀 나름대로 잘 풀어봐요. 자, 끝날 시간 왔다 그러니까 눈이 말똥말똥해지네요. 됐어요? 자, 1번은
자, 무효가 아닌 경우를 고르라고 그랬잖아. 1번 매매계약이 매매 체결 다음 날 동그라미. 매매계약 그러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다음 날 그랬으니까 후발적 불능. 그러면 유효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네요. 2번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가로 열고 백사죠.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3번 지문에서는. 아까 이렇게 끝에. 비유. 무산. 그렇죠. 비리니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안 경우도 무효고, 그 다음에 가실이 있어도 무효가 되는 거야. 그나가 또는이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 경우는 뭐예요? 무효로 한다. 맞네요. 그럼 알았거나가 이게 뭐예요? 읽어봐요. 이게 그나가 또는 알수 있었을 경우에 가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있더라도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안 경우도 읽어봐요. 무효. 그러니까 알수 있을 경우도 무효 또는이니까. 그럼 완전 반대 해석해봐요. 선이 밑 선이 밑 무과실이라고 그때는 유효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이 있고 동시에 무과실인 경우는 무효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7조 해석을 못하는 사람의 바로 107조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비유 알알 무산 알 악이 그나 또는이라니까 또는 알수 있었을 경우 가실. 그러니까 악이 또 또는 무효고 가실도 있어도 무효야. 그럼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 및 무과실일 경우야. 그때 선의의 제3자 선의든 악이든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게 악의자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요? 앞에 선의자가 방패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선의로부터 승계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4번은 상대방과 통정 동그라미. 아까 뭐라 그랬어? 통정 무효네. 통정 무효. 자, 그러면 5번에 총을 겨누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여. 자, 계약을 체결. 총 겨누고 있으면 어때요? 억도로 억압을 느끼잖아. 말을 못하잖아. 덜덜덜덜덜덜덜덜덜잖아요. 그때는 뭐다? 무효. 그죠. 자,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것도 문제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기가 기본적인 문제면서도. 자,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13번 풀어봐요. 됐어요? 작년에 2.5점짜리야, 여기에서.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출제된 게. 자, 이중매매부터 줄쳐놔 봐요. 자, 이중매매. 줄쳐놨어요? 이중매매. 원칙은? 유효. 근데 무슨 가담? 적극 가담. 그때는 무효입니다. 반사회실 사용으로서. 적극 가담이라는 게 키워드가 돼요. 자, 이번에 대금이 현저하게 불균형해. 현저하게 불균형한 가옥의 매매계약. 뭘까요? 이게 백사조잖아. 백사조. 무슨 행위? 불공정한 거래 행위. 무효죠. 자, 이번 3번에 도박 채무를 도박 동그라미. 도박이죠. 무슨 행위? 사형이네. 무효. 사형은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읽어봐요. 현저하게 불공정을 잃은 계약. 그것도 무효죠. 그래서 더 이상 척생활을 단절하게 돼. 그럼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정답은 5번. 그래서. 자, 그래서 이 5개 질문부터 잘 샘플로 잡아서. 자, 14번 갑니다. 자, 시험장에 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시험 본다고 생각해요. 자, 됐어요? 예, 그러면 이미 소실된 잘라봐요. 이미 소실됐으니까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 자, 밀수입, 나쁜 놈이죠. 예, 그러면 학위로 표시된 표시까지 됐어. 표시, 동그라미, 표시. 밀수입을 학위로 표시된 출장이 이게 바로 동계의 불법이 돼요. 동계의 불법은 표시되면 무효, 그죠? 자, 그다음에 첫 계약, 나쁜 놈이죠. 자, 대가를 받고 대가.
자, 뭐가 음식점? 뭐가 음식점? 유어예, 무어예요? 유어. 그럼 뭐가 시술소? 뭐가 시술소? 그때는 무어가 아니라 무어가 되죠. 왜? 그때는 효력 규정이니까. 무어가 의료시설은 무어입니다. 자, 그럼 뭐가 음식점은? 유어가 돼요. 자, 그러면 잡아봐요. 그럼 뭐가 음식점은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이 돼요. 만약에 효력 규정이라면 음식 먹은 거 다 토해내서 도려 갖다 줘야 됩니다. 음식점, 고기도 잘 봐요. 무허가만 보고 뒤에 보지 않는 사람 조심해야 돼. 누가 음식점이야? 의료시설이야? 음식점. 그때는 단속 규정이에요. 의료시설은 효력 규정이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런 것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연습을 하라고. 자, 그러면 15번. 한번 풀어봐요. 오늘은 19번까지만 풀게요. 자꾸 넘겨봐서. 저 박스 문제 어떻게 풀라는 거 아까 가르쳐줬죠. 자꾸 몸이 익혀야 돼. 됐어요? 예. 기억은 뭐가 보여? 도박 자금, 도박 동그라미. 그러면 기억이 안 들어간 거 싹 지워요. 자, 3번하고 4번 자동 삭제. 빨리 가서 지워. 딱 보이게. XX. 자, 기억. 자, 그러면 이제 니은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줬대. 돼, 안 돼? 안 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죠. 그럼 니은이 안 들어간 거 삭제. 그러면 1번 삭제. 그럼 몇 번하고 몇 번에서 정해져요? 2번하고 5번에서 정해지죠. 그럼 리얼만 읽으면 되겠네. 예, 반사의 질서 행위에 조성된 생략이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이게 바로 비자금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뭐가 빠져야 돼? 리얼. 정답은 몇 번? 3번. 안 미쳤어요. 2번.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박스 문제는 처음에만 낯설지 요렇게 풀면 금방 풀려요. 지금 시간 싸움이야. 문제는 민차 과목은 시간 싸움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디귿 가서 디귿 한번 보죠. 이제 문제 공부해야 되니까. 해외연수 근로자의 교육고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유 경비는 배상액으로 약정한 계약. 요거는 반사의 질서 아니에요? 아니죠. 행정기관이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궁지를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가액의 자 뭐라고 써놨어요? 그에게 거부를 재검받기로 약정한 계약. 이때는 반사의 질서 행위가 되죠.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다섯 개 질문들 자꾸 익숙해지도록 하고요. 자, 16번 또 풀어봐요. 또 박스 문제. 이거는 언제 때 출제됐어요? 26회 기출문제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무효인 것을 모두 그러면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저 무허가를 하나 줬어요. 임대행위 무효인가요? 아니죠. 구역 들어간 거 삭제. 그러면 일반 삭제고. 자,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나쁜 문제요.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2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4번하고 5번 삭제. 그러면 이제 리얼을 하나 읽어봐야 되겠네. 수사기관의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 나왔다. 대가.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네. 근데 이것은 어디를 봐야 돼요? 성공보수. 요거는 무효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성공하면 성공보수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 성공보수가 제일 많은 받은 게 누굴까요? 이해창 씨. 옛날에 종종 사건 60억을 수임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기록이 안 깨졌어. 60억. 옛날 같아서는 10배 하니까 600억이 넘은 돈입니다. 10배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게 유명한 이해창 종중 사건이 돼. 이해창 씨.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화이팅. 세 문제 남았어요. 풀어봐요.
그 문제가 그 문제죠. 계속 돌죠. 자, 1번은 어때요? 첫 계약은 무효이나 잘라요. 일단 잘라놓고. 첩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비 줬대. 좋은 건 유효죠. 이제 간호사의 쟁시, 근무기간을 혼인하지 않겠다. 무효. 그렇죠.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억압시키는 거니까. 3번에 이중의 매매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어때? X. 사적 자체 원칙상 이중 매매는 원칙은 유효입니다. 단 무슨 가담이 있어야 돼? 적극 가담.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 자, 자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죠. 만약에 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내자로 건치면 호러 자식. 그렇죠. 그래서 자, 5번에 영업의 자유를 무기한으로 제한한 것은 무효다. 무기한 제한할 수 없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18번 풀어보세요. 두 문제 남았네. 맨날 그 문제야, 그 문제야. 그렇죠? 그 문제가 그 문제. 맨날 그 문제가 그 문제인데 맨날 틀리고 와요. 맨날. 자, 법률행위 중에서 유효한 것은 이미 소실된 잘라요. 원시적 후발자. 원시적. 건물의 매매계약. 유무효. 밀수입을 하기로 표시까지 돼서 표시. 조심해야 돼요. 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계약. 무효. 대가를 무효. 중간 생략 등기. 유효죠. 그래서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오늘 하이라이트 마지막 문제. 틀리기만 해봐요. 자, 똑같아요? 예, 네, 미쳤어요. 그러면 제가. 그럼 또 풀어보는데 또 틀리면 안 돼요. 정답은 그래도 제정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제정신이 바뀐 겁니다. 어떤 사람은 봐봐요. 옛날에 모의고사를 이렇게 냈는데 봐봐요. 자, 문제 1번에다가 뭐로 적어요? 사례 문제. 김씨, 이씨. 박씨로 해놓고 저게 문제 17번에다가는 뭐예요? 그럼 가벌병정으로 해놨어요. 가벌병정이라고 해놓고 저기 문제 40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ABC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희한한 선상이 벌어져요. 여기 맞고 여기 틀리고 여기 틀리고 이렇게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도 뭐 그러면 다 틀리든지 다 맞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장 가면 인세인이라는 게 인세인.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침착해줘야 돼요. 똑같은 문제도 어디에는 틀리고 어디에는 맞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20번부터 불공정한 법률행위. 앞으로 이제 진도 자, 요약집도 가져오지 마세요. 딱 두 개만 가져오세요. 자꾸 벌려놓으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요거 가져오시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 요거 조문 하루에 5개씩 읽는다 생각하고 잠들기 전에요. 잠들기 전에. 그러니까 요거 다음 주에 꼭 까먹지 말고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번 요거 한 2주만 하게 되면 실력이 부쩍 붙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럼 오늘은 집에 가서 뭐 한다? 복습만. 복습만. 그렇죠? 아까 풀었던 문제만 복습 좀 해달라는 거. 배습은 하지 마세요. 같이 팔 거니까.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